부산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진다나? 싸움이라도 하면 진짜로 방망이 안 뜨는 줄 알았나? 저 싸움이라도 해 줘야 이게 막 부산 이 응원단은 그 자극적. 부산 사람이 제일 맵고 작게 제일 많이 묵거는 다른 시야가 많이 했잖아. 그렇지. 음식이 음식에도 성격이 나옵니다.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극단적.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좋다. 방망이 던지고 이런 거. 그러니까 와씨발 한 붙는 거 이런 거에서 또 이 관중들은 그래 그거야 우리가 씨야 어? 저도 돼. 그 응원 맛 느낌 맛 술 먹으면서 하는 맛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. 야구 잘하는데 한 4등 5등만 하면 최고야. 너무 잘하면 너무 힘들어. 보는 사람도 힘들어. 4등 5등만 하면 그러면서 그 맛을 느낌 맛을 부산 맛 한번씩 싸움도 하고 좀 어? 좀 이렇게 그치기 좀 하기도 하고 어? 그러면서 말 어? 뭐 응원 그게 전국하고 틀리다 아닙니까? 솔직히 8개구단하고 틀리다. 부산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진다나? 싸움이라도 하면 진짜로 방망이 안 뜨는 줄 알았나? 저 싸움이라도 해 줘야 이게 막 부산 이 응원단은 그 자극적. 부산 사람이 제일 맵고 작게 제일 많이 묵거는 다른 시야가 많이 했잖아. 그렇지. 음식에도 성격이 나옵니다.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극단적.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좋다. 방망이 던지고 이런 거. 그러니까 와씨발 한 붙는 거 이런 거에서 또 이 관중들은 그래 그거야 우리가 씨야 어? 저도 돼. 그 응원 맛 느낌 맛 술 먹으면서 하는 맛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. 야구 잘하는데 한 4등 5등만 하면 최고야. 너무 잘하면 너무 힘들어. 보는 사람도 힘들어. 4등 5등만 하면 그러면서 그 맛을 느낌 맛을 부산 맛 한번씩 싸움도 하고 좀 어? 좀 이렇게 그치기 좀 하기도 하고 어? 그러면서 말 뭐 응원 그게 전국하고 틀리다 아닙니까? 솔직히 8개구단하고 틀리다.